자,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네, 카페 아니에요. 박물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그분을 상대로 왔습니다. UFC에서 한국인 최대 승을 보유하고 있고요. UFC 하면 떠오르는 그분이죠. 바로 스턴건 김동현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UFC 파이터이자 압구정 팀매드 CEO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는 반 연예인 아니... 아닙니다. 저는 네. 아닙니다. 저는 CEO입니다. 또 SNS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자 여성분들이 가장 인기가 있는 남자 선호한 직업 1위가 CEO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CEO가 됐습니다. 코치님 이거 좀 꺼주세요. 전기세 아껴야 됩니다. 압구정 팀매드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서울 시민들의 건강 요즘에 미세먼지 엄청 많잖아요. 아, 미세먼지가 안 나게끔 여기 이제 공기청정기 다 돼 있고요. 아 그럼 저는 이게 다 공기청정 닥트 이건 닥트라고 하죠 전문 용어. 닥트. 네, 이게 공기를 다 순환시켜 주는 거고 아.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저희 그 부산 양소은 감독님께서 네. 100년 된 전통된 도장 느낌으로 가자 해가지고 했는데 돈이 이렇게 더 많이 들 줄 몰랐어요. 아, 이 나무가 또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나무인데요? 그 뭐야 함량이 높아요. 아. 함량이 높거든요. 네, 함량이 높아요. 네, 함량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압구정역에 있어요. 압구정역 가로수길 근처에 그 신구초등학교, 아, 네, 광림교회 이쪽 그 골목 안에 있거든요. 일단 제가 김영수 씨랑 같이 진행했을 때 원레그 테이크다운이랑 그런 걸 이제 배웠어요. 했어요. 네. 이렇게 머리 바깥쪽에 있을 때 당겼는데 버틴다. 그럼 손 바꾸면 돼. 잡고 하면서 더, 그렇지. 빵.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왔어요. 그렇지. 이제 여기서부터 알려주세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몰라요. 여기서 눌러야지. 자 이제 눌렀어요. 네. 자 딱. 그럼 제가 못 나오게 해야 돼. 네. 해봐요. 이렇게 다리 주면 안 돼. 아. 자 일단 다리 지금 어떻게 하셨죠? 네. 네 그 다음 계속 해주세요. 네. 이렇게 다리 주면 끝난 거야. 이렇게. 야. 오. 다리 주면 안 돼. 우와. 아, 난 뭐요? 지금 뭐 하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짓수의 무서운 점. 다른 스포츠는 뭐 주먹해도 본능적으로 맞고, 레슬링해도 본능적으로 버티지만, 주짓수는 안 배우면 뭐 하는지 모르고 당해버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지금 막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예, 저 막는 거니까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누가. 눌렸잖아.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뭐 팔 꺾기. 아. 팔 꺾기. 어, 저. 손이 아래로 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아래로 팔 꺾기. 오케이? 펴 있으면 펴서 팔 꺾기.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있네요. 네, 잡아가지고, 일로 돌려가지고, 뭐 또 해서 또 할 수 있고, 여기서도. 네. 안 봐도 되고. 너무 많아, 할 게. 근데, 아니, 저 일어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누르고, 꺾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또 해가지고. 아이! 너무 많아. 영상 다 녹화돼서 저희 신고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눌리잖아요. 그럼 여기 빨리 나와야 돼. 네,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가 한번 나와볼게요. 그럼 제 방식대로요. 아, 오케이, 시작. 자, 이렇게 해서, 나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한 다음에, 예. 던졌고. 와, 근데 몸이 진짜 말 근육이다. 진짜 마랑이구나. 자! 어쨌든가! 이게 신체 조건이 진짜 좋구나. 이야. 야 진짜 이 말근육이네 말근육. 자 우리 그 주짓수는 항상 보조가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29살 아군의 팀메드 코치가 반장이죠. 네. 아 저는 지금 반장. 와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남성성을 갖고 계세요. 네. 털도 네. 와, 만져봐도 됩니까? 맞아보십시오. 다 털 딱 있고 몸에 털이 많아. 여기 빼고 다 있어. 놔야 될 때는 없고 여기 이런 데 여기 빼고 다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누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대가 아무리 세게 붙어도 내가 여기 넣을 수가 있어. 이렇게. 아 넣을 수 있어요? 넣잖아요. 봐봐요. 네. 나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넣었을 때 티를 안 내야 돼. 아 어쩐지 걔는 뭐 계속 움직이더라고. 나 넣었어 하고 들어가면 또 딴 거 해 이 사람이. 아 예. 딱 여기서 막 싸우는 척 하다가 몸에 딱 붙여가지고 티 안 나게 몸에 싹 붙여서 이렇게. 네, 여기 잡은 거야. 여기 난 이 사람은 팔 넣은지 몰라 지금. 네, 모르지? 네 모르겠어요. 몰라 지금 여기 손이 여기인지 몰라. 손이 위에 있는 줄 알아. 손이 지금 위에서 머리 긁고 있는 줄 알아. 네. 한 번씩 들어갔다 눈치채잖아. 여기 있다 하고 다시 들어가면 돼요. 티 안 나게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고 싹 들어가는 거야. 넣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슬쩍 가서 내 발끝을 잡아.
자기 해발 퀴즈? 진짜요? 여길 잡으면 안 돼요. 여기 하다가 들어 걸려. 그러니까 완전 발끝을 딱 잡아. 신기하다. 네, 발끝 잡아. 안 보이네요. 안 보이지? 예. 여기 있어. 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고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다 하고 몸에 싹 붙여서 발끝 잡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발 올리는 거를 손으로 당겨서 쭉 올려서 여기다가 상대 허벅지에 걸쳐. 이어서가 안 되니까 자기 발로는 못 넣고. 그렇죠. 여기선 발로 하면 안 되지. 체조 선수가 아닌 이상은 안 들어와. 발 당겨서 딱 넣었잖아. 네. 허벅지 넣으면 끝. 여기 넣으면은 여기 넣었잖아. 네. 그럼 이 사람이 방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허벅지로 다리를 밀어. 밀면서 아무리 세게 눌러도 허벅지 밀면서 내 다리가 뒤로 빠지면서 환자다리가 뒤로 환자다리가 돌아서 이렇게 와. 여기는 5대5. 여기는 5대5예요. 이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니고 내가 유리한 게 아니고 서로 5대5. 아까는요? 아까는 완전 10대0. 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지고 있는 거야. 일단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잡혔다 하면은 저 이 상태에서 몸을 바짝 붙인 다음에 자 잠깐만 손이 위에 있다고 한번 상대한테 손을 반짝반짝 흔들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잡았어? 발끝 잡고 넣었어. 오. 됐어. 그럼 이제 끝. 밀고 그 다음에 넣어서 아, 이렇게 오케이. 저한테 한번 눌러보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눌렀어요.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상대를 피니시 시킬 수 있는 기술 혹시 네. 아는 거 있어요? 아 있어요. 뭐? 자 이럴 때는 이제 딱 잡아서 탁 잡고 들어가서 빡 하는 오 잡혔어요. 아 저 주먹이 온다 우승자 출신 아프리카에서 한 거. 아 진짜? 아 형 예 500만원 저도 500만원 또 샵에서? 예 네. 주먹이 나왔어요? 주먹이 온다 그 아프리카에서 한 게 있습니다. 예. 오 그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치면 되나? 너 오케이 맞아 또 이거 맞죠? 핀시 딴 것도 안 봤어요. 안 봐. 아, 안 봐? 응. 여기서, 이제, 근데 제가 상위 포지션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 여기 사이드는 안 봐 할 수 있어. 아, 진짜, 여기서요? 응. 그죠. 여기서 할 수 있다고요? 어, 안 봐. 팔 잡고, 팔 잡고, 그렇지, 땡기고, 상대. 그렇지, 땡겨, 그렇지. 자, 이제 반대다리 넘어가죠, 다리. 오른다리, 아, 이렇게? 왼다리가, 왼다리가. 아, 왼다리 이렇게 넘어가. 코칭 맞춰주세요, 그렇지. 코칭 맞춰주세요. 예,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대로 돌면? 그렇지. 모르세요, 뭐, 그대로. 다녀서? 그렇지. 오른길이, 오케이. 아, 편하게. 아, 펴도 되고, 다 같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잖아, 그렇죠. 악수하시고. 악수? 악수하시고, 손목 잡고.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하면 돼요? 모르길이. 오케이. 아, 좋고. 아 이렇게? 네 오케이 이 상태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딱 올라온 상태로 쫙 가가지고 쫙 간 다음에 이제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 좋아 그럼 안바 했잖아요 안바 나오는 거 간 다음에 돌고 됐잖아요 네. 악수 다음 끝이에요 네. 그래서 악수를 해보세요 아 주먹을 줘야 돼요? 악수를 못하게 엄지손가락 안으로 넣어서 잡는 거야 아 이렇게? 네 했죠? 딱 걸잖아요 여기서 네. 악수는 악수를 당하면 내 손을 못 돌잖아요. 아, 근데 예. 악수를 하면 아무리 세게 잡아도 네. 손을 틀 수가 아, 있어. 아, 그러네요? 네, 그럼 니가 눕잖아, 상대가. 네, 그래도 누울 거예요. 네. 손을 위로 탁 틀고. 어디, 아, 이게. 엄지가 완전 상대방으로. 위로 틀고 네. 다리를 뚝뚝뚝 이동해, 이렇게. 최대한. 아. 상대는 일자로 만들어. 아, 일자로요? 네. 네. 그 상태에서 브릿지에서 빼는 거예요. 아. 빼서 귀를 계속 허벅지에 붙여가지고. 귀를 붙여서. 사이드로. 오. 오케이, 똑같이. 오. 오케이. 위로 틀고. 사실 이렇게 여기서 안 봐 걸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딱 떨어질 때 이렇게 트는 게 더 좋고 아. 근데 거의 걸렸잖아요 걸렸어도 위로 틀고 그냥 여기 돌면 안 돼 딱 세게 걸어도 다리를 틀고 이동 일자랑 만들어 상대랑 이 상태에서 브릿지 쳐서 귀를 붙여서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올라가서 트라이앵글 또 잡아버리겠다 트라이앵글 못 걸게 못 걸게 계속 와서 와서 또 가야 사이드 포지션 제가 주짓수를 하면서 진짜 되게 매력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한 게 제가 이렇게 힘이 좋고 이래도 60kg 막 그 관장님은 절대 못 이겼거든요 기술이 그러니까, 있어서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힘이 세도 기술이 그러니까 막 뱀이 코끼리를 막 하는 것처럼 아, 이런 세세한 동작 대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 와 달릴자 이동 더 이동 그래서 브릿지 브릿지 하고 머리 빼고 머리 기대고 그렇지 사이드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자 일단 기본적인 이제 태클 이런 거 배웠는데 네 딴 거 형님 어찌됐든 타격 아니겠습니까 타격 툭 박자 아니야 바로 나오게 그죠 네. 툭 빡 빡 빡 이렇게 해야 되고 time believing that I'm flying like a cannonball
ceiling, that I'm waiting for a star to fall.